와, 샌즈. 제가 밥을 먹는 동안 급급되는 소리와 함께 도네를 보면 여러분들이 안좋아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망한 공을 보죠. 이거 대사가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저거 때문에 지겨워서 못하겠어 이제. 이것도 못하시는 건가요? 설마? 저게 대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지겨워서 짜증나서 못하겠어. 짜증나서. 짜증이나. 아, 뭐 이렇게 말 뭐 이렇게 이 아, 존나 너무 투머치 토커야. 그럼 어디 갈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어디 갈 것인지 모르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긴장을 계속 한 상태에서 플레이하니까 짜증만 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어, 의지를 가지세요. 미안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세요. 아! 의지를 가지세요. 아니, 안 그럼 볼 방송 아, 없단 말이에요. 환장하겠다 진짜. 의지 못 가지겠어요. 게임이 너무 거지 같아요. 에잉, 나는 이거 두 시간 만에 깼는데. 말로 지끄러워. 말로. 아, 꼬피님 의지 대신 인지는 안 됩니까? 차라리 저를 가져가세요. 의지 못 가지겠어요 저는. 느껴지십니까? 물음표. 그녀의 기운이 물음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 그거 보내하고 싶다. 기다려봐. 안 느껴져. 님들 빨리 그거 해주세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풀로 적은 거. 온라인이 더 어렵거든. 대화가 와, 센즈. 짜증나서 못하겠어. 와, 와, 센즈. 아, 아,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화학동 역탄님 감사합니다. 해보자. 잠깐만, 이거 복부터 하자. 매니저, 제압하세요. 빨리 제압해. 입니다. 아,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꼬핀입니다. 야, 꼬핀. 와, 센즈,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아, 목소리. 다 공격은 전부 다 회피하고 만피가 92인데 재민이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꼬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언더테일을 하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성대결절이라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감기가 해보도록 하죠. 가자. 몇 번이면 아직 한참 남았네. 어메. 어허, 중앙, 옆에, 밑에. 가운데 다 정하셨네. 뼈밖에 안 남았네. 와, 끔찍한 시간. 아주 맛있게 맞았구만. 와, 언더테일 왜 보고 있냐고? 아, 제가 밥 먹고 있어서 도네를 읽어야 되는데 쩝쩝 소리 나면요 그럴 것 같아서. 잠깐 밥 먹을 동안 어쩌라고요? 보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밥을 왜 뭐야, 지금 먹냐면 지금 배가 고파서. 딱 좋은 숫자야. 마치 욕같구만. 아니 왜 배가 고픈 걸 어떡해. 어, 왔다. 잘하시는 왔다, 것이 왔다, 좋을 왔다, 겁니다. 왔다, 지금 치사한 무기, 치사한 싸움. 어, 나는 걸어 다니는데 개자식 치사해서. 거의 2,500분이 당신이 지금 깨는 것을 함께 보고 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주마등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 아이템 좀 주세요. 누가 저한테 아이템 좀 기부해 주세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저한테 아이템 좀 주세요. 제발 당신이 먹던 과자, 음료수 뭐라도 좀 주세요. 피 단 아, 망했다. 피 단 1. 예! 예비카 예! 미스터 팔콘. 너무 좋다. 평양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과일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평양냉면도 있고. 이 모가지도 있고. 적들의 수급을 배워라. 넌 친구가 없. 넌 친구가 없잖아.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 언더테일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군요. 세상에. 이게 뼈로 때려버리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니
저 잠깐 그러면 갔다 올게요. 아 근데 아니. 아니 너무 짧은데 아니,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 그 쾌활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 인지님 인지지. 쾌활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인지님. 않아. 인지님. 내 머릿속에. 인지님. 인지님. 이러신다 이거죠. 인지님.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었어. 묶어둘 걸. 광고 빨리. 광고 빨리. 광고 빨리. 갔냐? 안 갔어. 왜? 광고 빨리. 광고 빨리. She love you. 해명. 3번. 해명. 해명. 인지님.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돌리는 효과인가? 왜요? 왜? 그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다 인간들. 하지마 그거 무서우니까. 나는 두려움에 떤다. 하지마. 하지마로. 그거 쓰지마. 이모티콘 그거 쓰지마. 도방의 냄새가 나는군. 설마.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환장하겠네. 해명하세요. 이거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민주당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 왜 나한테 그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디 가셨어 이분? 아니 지금 방송 냅두고 어디 간 거야? 방송 여러분들 철수하세요. 왜 나한테? 저는 지금 굉장히 아이씨. 해명하라고? 자꾸 뭘 해명하라는 거야? 왜 자꾸 해명하라 그래? 해명할 게 없는데. 해명할 게 없다고? 다시 본다. 어디 있어? 밥을 먹어버릴 거라고. 이상형 월드컵을 보셔. 누가 보여줬어요? 야 솔직히 자진신고하자. 자진신고해서 강명 찾자. 우리 누구냐? 나와라. 꼬피님을 버리고 악녀님을 선택했다고? 아니 저 죄송하지만 소소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간단해 표본. 이렇게 증거가 누군지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 그래서 떠나가지를 않아. 명해. 내 머릿속에. 명해. 민초도 싫다고 했어요. 명해. 뭐 민초도 싫다고 했다고? 뭐? 여러분들은 세균맨 옹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민트초코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여행 가면 민초만 먹는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음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가 치약인 게 아니고 치약이 민트 맛인. 만약에 이것에 대해 거부하신다면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모든 피톤치드를 거부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에 대한 굉장히 변별심을 가지고 그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 계열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트 초코를 받아들이세요. 야미. 번팔하겠습니다. 세상에. 받아들이세요. 잠만 다녀올게요. 잠깐 잠실 좀 다녀올게요. 네? 누가 이거?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빨리 나와 이거 누구야? 잠깐 잠실 좀 다녀올게요. 호피니로 보낸 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다녀온다고? 왜? 아 방송 진행하고 있으라고? 그 작은 거야 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 잠들어 버려라. 막 꽃핀 청자님들아 이 노래 꽃핀님 못 부르지. 메롱메롱. 아리아 부르던데서 깜짝 놀랐잖아요. 마꽃핀 청자님들아 엔다님 방송엔 10만원 매일 터지지롱 메롱메롱.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저기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꽃핀이 언제 온다고? 그래서 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왔다고 오면 좀 말해주시겠어요? 이방 타격감 좋습니다. 많이 놀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뭐야? 노래 못 부르겠어. 상습 도박 너를 이번 애야 말로 시계 혼내주자. 머리가 아파서 어깨가 넓어진 건가요? 어깨가 넓어져서 머리가 아픈 건가요? 뭐요? 웃더라고요. 뭐요? 딜러는 거 보소. 어,
이거 새벽에 같이 게임했는데 실버로 떨어졌어. 난 나도 떨어지고.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우리 내일 보자. 나는 잘 거야. 안녕.